사진 등호 연합 뉴스. 쿠키 뉴스 김찬홍 기자 등호 김연경 33. 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8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세르비아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0대 3, 1, 8, 2, 5, 1로, 2, 5, 15, 25, 2로 패배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한국은 아쉬움 속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팀의 주장인 김연경은 팀 내 최다 득점인 11점을 기록했지만 세르비아의 집중 견제에 막히는 등 아쉬움 속에 경기를 마쳤다. 김연경은 경기 후 공동 취재단과 인터뷰에서 아쉬운 결과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선 기쁘게 생각한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조차 4강까지 올 수 있을지 몰랐다라며 세르비아는 이길 자격이 있었다. 경기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경은 이번 올림픽을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는 질문에 런던 올림픽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 리우 올림픽에는 욕심을 갖고 갔다. 이번 대회는 그냥 후회 없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연경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연경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국가대표는 내게 무거운 자리였고 자부심이었다며 협회나 협회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사실상 오늘이 내 국가대표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국가대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연경은 이번 대회는 많은 관심 속에서 즐겁게 배구했다. 여자 배구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어서 기분 좋다.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한 뒤 올림픽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끌어올린 여자 배구를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연경은 긴 시간 후회 없이 준비했다. 지금은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도 없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들을 하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페이지 H 연구사 구의 쿠키뉴스.com